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88 대책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 부분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어제 그 오늘이죠. 오늘 이제 또 그 1기 신도시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발표를 했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이라고는 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뭐 이주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그 시장의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대략적으로 내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매일 제가 이제 항상 하려고 준비했다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 읽기 두 가지. 안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상상할 수 없는 비례율이 나와서 20%대. 그래서 이제 추가 분담금을 입주 한 달 앞도 갑자기 뭐 4억까지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한번 기사를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거는 이제 특별 건축 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부산의 아주 유명한 단지죠. 삼익비치 재건축 단지. 뭐 이제 그 삼익비치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 한 7억 나온다. 동일한 평형으로 갔을 때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그 기사에서 논란이 됐던 단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분담금 발표가 되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재건축 단지 가격에 크게 이제 하락했던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그 사업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특별 건축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달라라는 이제 그 신청을 해서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이제 88 부동산 대책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게 1월 10일 대책에서 크게 달라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좀 눈여겨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이제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또 과외로 보시면은 이제 그린벨트 관련해서 이제 해제해서 그 택지 개발하는 것들 뭐 이런 그 대책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월 10일 대책의 좀 연장선상으로 그냥 보실 수가 있고, 사실 1월 10일 대책 같은 경우에도 일부 대책의 경우에는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들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지금 뭐 거의 이제 그 추진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번에 이제 8월 8일 대책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계속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의문을 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심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급 관련해서 부족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도심 내에 어떤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재개발 재건축이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성이 웬만큼 나오는 곳들은 이미 다 개발이 됐죠. 그래서 남아있는 곳들을 재건축 중에서도 좀 중층 단지들, 그래서 용적률 한 200%대 뭐 이런 곳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고, 재개발은 좀 그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변에 이제 짜투리 지역들이 좀 남아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이제 개발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곳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도 개발이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성을 높여주지 않으면은 이제 주민들이 어떤 추가 분담금 같은 것들을 많이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개발 자체가 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제 기사나 뭐 그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오르면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웬만큼 사업 수익성이 좋은 단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계주공 5단지 같은 데는 아예 관리처분 총회 자체가 부결이 되고 뭐 시공계약을 해제하는 뭐 이런 사태까지 이제 발생할 정도인데,
이게 뭐 상계주공 5단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이제 많은 단지들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골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 사람이 한 회사가 개발을 주도해서 사업 시행자가 돼서 이제 개발을 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이제 거기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을 해서 이분들의 이제 총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이제 중요한 사항들은 다 결정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자라던가 뭐 조합 이사, 감사 이런 임원분들도 선출이 됩니다. 그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 임원분들은 사실 주민분들 중에 선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개발 사업 경험이 없으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전문성 부족이라던가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내 재산이기는 하지만 내 온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비리나 뭐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여서 항상 이제 문제가 되어 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총의를 얻어서 이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지연되거나 뭐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책을 보시면은 크게 재건축과 재개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재건축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주겠다. 그리고 부담을 경감해주겠다. 그러니까 골자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정비 사업이 빨라져야지 그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좀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또 재건축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이제 그 단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10년, 20년 언제 이제 재건축이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제 그 새 아파트 입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이제 반대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좀 빠르게 이제 진행할 수 있게 이제 특례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도 벌써 어렵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1기 신도특별법도 겨우 됐잖아요. 근데 특례법을 새로 제정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회 통과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월 10일 대책에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건축 그 관련해서도 뭐 이제 통합심의를 한다거나 뭐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이제 추진위원회 같은 것들 동시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정책들 다 나왔었거든요. 속도를 촉진하기 위한 것들. 근데 이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이제 또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그래서 통합 처리를 한다라고 해서 속도를 줄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고 또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를 동시에 하는 뭐 이런 통합 그 처리를 통해서 사업 속도를 높여주겠다라는 게 이제 정책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절차 간소화, 조합 설립 관련해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전체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제 동별 과반수 이상의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요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별 과반수가 조금 채우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그 상가나 뭐 교회나 이런 그 아파트가 아닌 시설들이 재건축 단지 안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분들을 이제 한 동으로 봐서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의 또 동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좀 분쟁이 이루어지고 조합 설립 좀 어렵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음마 아파트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사례죠. 그래서 상가 조합원들이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상가가 위치가 너무 좋고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사실 재건축 사업이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극적으로 협상이 돼서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의 길을 열어주면서 그 조합 설립 동의서 써줘가지고 그 조합 설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합 설립을 하기까지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이런 동의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기존의 75%에서 70%만 받으면 되고 동별도 3분의 1로 줄이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동별 지금 3분의 1 동의로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별 과반수 이상 받으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특히 아파트나 뭐 상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 동별 이제 소유자들의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그 동의를 받아야, 그래야지 이 사업이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목적에서 기존에 이제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게 한 건데, 이걸 3분의 1로 확 낮춘다라고 하면은 조합 설립까지는 쉬울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을 할 때는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 낮출 수 있냐, 이거는 사실 이제 법 개정할 때 좀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이 부분도 관련해서 시행이 되려고 하면은 도시정비법을 또 개정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그 대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례법을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